오늘 저요. 똥꼬가 닫아요. 안녕하세요. 똥꼬가 바이바이. 드디어 제 집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수 여기. 네. 종국 이 집이랑 완전 비슷. 맞아요. 같은 얼마...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예요? 와, 그걸 또 찾아냈어? 아니, 내, 야, 너, 아니, 누구야? 나, 아니,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 앞으로 어떻게 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박.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비슷해? 크기도 비슷하고. 딱 그 모양이. 맞아요. 아, 그래요? 같은 아파트. 근데 집들이 다 비슷한데, 사실은. 와, 그걸 저기 짚어내는 게 너무. 야,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 또 보통 분들이 아니야. 눈썰미들이 아주. 와. 건강에 대한 거를 엄청 챙기시네. 기다렸어? 기다렸어? 아, 머뭇거리고. 아, 기다렸어? 아이고, 난리네. 아이고, 난리네. 난리네. 어머, 어리. 밥 먹을래? 오케이. 응? 안 먹잖아. 왜 안 먹어? 여자친 간식을 줘야지 또. 간식이 먹고 싶어요. 그래? 간식을 줘야 되는 거야 또? 근데 간식에 맛을 들이면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렇지, 안 먹어. 다리가 먹어. 되게 길다, 애들이. 그러네? 모델 같대요. 다리 길어서. 모모고가 아프고 나서 밥 안 먹으니까 고구마랑 섞어서 줘야지. 어디에요? 우리 강아지가 암 걸렸어요. 아, 진짜? 말기. 언제? 그 뭐 1년 전에 걸렸는데 요즘 암이 더 발생돼가지고 커서 다시. 네, 올해 안 간다고 들어가지고 약 먹고 있어요. 아이고. 고구마를 넣고 그렇게 해서 좀 먹어? 사료까지 먹을 수 있으며. 고구마 먹으네. 뭐 먹고 고구마 맛있지? 잠깐만. 모모코가 사실 그 선생님이 5월을 넘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5월을 넘어가서 지금 6월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살고 있는 자체가 감사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5월에는 진짜 몸이 아플 때는 매일 하루에 두 번 동물병원 갔다 왔다 해서 모모코 위에서만 있어서 일이 더 제대로 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상태가 좋아져서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추억이 만들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네. 아기 때부터. 오케이. 뭐 먹고 어디 갔어? 또 약 먹는 걸 아는 거야. 안 돼. 싫어하는구나. 안 돼. 확실히 개 키우는 거 아는구나.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모모코는 약 먹기 싫어서 한산 소바에 도망갔다. 모모코, 약도 하나 먹어야 돼. 싫어하지만 먹어야 돼. 하루에 약이 세 개 먹어야 돼. 이런 맛이 없는 게 주는 게 싫지만. 모모코가 이게 먹으면 하루라도 오래 살아. 에이구. 오케이. 싫네. 맛이 없네. 아까 고구마가 훨씬 낫네. 아이고. 잘했네. 오케이. 잘했어.
오늘 저녁도 약 다 먹었다. 잘했네. 맞죠? 너무 귀엽다. 히히 후. 어? 운동하는 거야? 저 애가 나오는 소리가? 아, 히히후, 히히후, 하나. 애가 아니라 본인 중요한 시간 혹시 화장실에서 가는 건 아니겠지? 그거야? 설마 화장실? 보세요. 하나. 후. 둘, 셋, 넷, 하나. 아니다. 쟤 무슨 운동이에요? 아, 허벅지 근육이 만들려고. 허벅지 근육이요? 오, 여기 근육이 진짜 많이 쓴다, 이거. 아, 너무 아프다. 안녕하세요. 임산부 운동 전문 트레이너, 임산부 운동 전문 멋있다. 트레이너. 멋있다. 야, 야, 멋있다, 야. 되게. 야, 아직 진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야, 근데 멋있다, 야. 그치? 이게 되게 좋아요. 임산부들이 건강해야 돼. 옥수수 들고 하네요, 옥수수 들고. 안 돼. 먹을 수 있어. 너만 넣어. 딱해? 무게가 딱 좋아요. 아이고, 인사, 인사. 야, 임신에 대한 진짜 이런 생각들이 운동이? 완전 진짜 확고하시구나. 온도에 줘요. 똥꼬가 닫아요. 안녕하세요. 똥꼬가 바이바이. 저 다치겠다. 어머머머. 엄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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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허벅지 운동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살이 빼려고 하는 것보다 근육이 만들려고. 근육이요? 네. 저기 운동을 트레이너 를 통해서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죠? 아니요,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집에서도 하는데 여기 근육이를 만드는 게 애가 쉽게 나올 수 있게 근육이를 만들어야 돼요. 허벅지를? 허벅지를. 골반이나 허벅지? 저건 뭐야? 하지 마. 아저씨가. 하지 마. 또 네, 근육 꼬여. 몸에 부드러운 거를 보여주려고. 아, 근육 꼬여. 하지 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아, 이거 너무 야, 힘들었어요. 야, 재아가 되게 희한한 눈빛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 널 볼 때 그랬어? 궁금하지 말아주나.